전화해서 이파동으로 건너편 이파동 바로 앞으로 오라고.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교복 입은 학생분들 정말 많이 오셨고요. 학생분들 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오셨네요. 일단 모든 분들한테 좀 박수 한번 주고 싶네요.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청소년 시국 선언단 602명 대표 석민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일 이곳에서 있었던 1차 시국 대회에서 저희는 대구 청소년 시국 선언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시국 선언문을 작성하고 오늘까지 대구에 있는 청소년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 그리고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오늘 하루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최순실들에 의한 국정농단이 밝혀짐에 저희 대구 청소년은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청소년, 학생이라는 이유로 방조와 묵인을 강요당하며 불의에 눈 감는 법을 먼저 배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1960년 2월 28일 바로 이곳에서 대구의 청소년들이 불의에 눈 감았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가 모두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를 울부짖을 수 있었을까요? 이에 청소년, 학생, 그리고 부모님들의 아들, 딸, 이게 앞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내온 4명의 발언자분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박정인 학생 나와주세요. 와! 박수로 와주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화중학교 2학년 박정인입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몰랐던 비리들이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집니다. 대다수는 그에 분노하고 이처럼 거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 계신 많은 분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며 기만하고 속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물론 그들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이 나라를 이루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 그분들도 포함됩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들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간 그 어떤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물론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 이 비리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그 어떤 비밀도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이런 정치적 비리에 관심을 가졌다면 혹은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직 그들만의 권력과 이익을 포기할 줄 알았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또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물론 인간이라면 실수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수를 방치하는 것이 최후는 결국 발전하기 전의 과거로의 후퇴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운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에는 관심도 없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이처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에는 자연스럽게 배제되던 청소년들은 저처럼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이곳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의문이 미래를 연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 특히 이 사건의 중심부에 계신 그 분들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진정으로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작은 의문들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국민이 국민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더 이상 돈과 인맥, 출신 성분이 권력이 되지 않는 세상,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언자분은 이상현 군입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인고등학교 2학년 이상헌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시국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국을 보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이전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국가의 원수가 되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도맡아 책임지는 장관, 차관 자리는 선물 주고받듯이 건네주는 자리라고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배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주권의 운용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이 얼마나 부당하고 또 상당합니까? 국민이 가장 믿고 신뢰해야 할 대통령은 무당에게 홀려 국민을 저버린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이도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을 두어 조사를 해야 할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로 그 실망감을 더 키웠을 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분노케 했습니다. 까면 깔수록 그 잘못이 점점 더 커지는 정부는 대체 얼마나 더 까야 그 끝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정녕 이 나라 이 시국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온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대통령이 우리가 바라온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까? 최근 대국민 담화와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왔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녀가 생각하기에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잊혀지고 또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우리라면 이 옳지 않은 상황에서 소신껏 우리의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민주시민에게 보장된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순국선열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민주주의가 시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다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서 있고 또 그녀의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을 벌인 이 시국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 골마 있는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쉬운 일만 아닐 것입니다. 몇몇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러니 너희는 그저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저희는 학생된 의무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썩어 빠진 사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대한민국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훗날 우리의 자손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속에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우리에게 나라가 민주주의에 말했을 때 뭘 했느냐고 묻는다면 내 나라 민주주의, 내 손으로 정의롭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자분은 황지희 양입니다. 네, 중간에서 발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황지희라고 합니다. 우선 이전에도 많은 청소년분들이 이곳에서 발언을 이어나가 주신 점에 대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고 저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곳에서 집회에 참여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모종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정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지언정 민주국가로의 염원을 담은 국민들이 외침이 열망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들고 참가하신 분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무척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정치적 주체로서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이니까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마음이 맞는 지역의 청소년 시민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청소년 박하 모임이라고 해요. 박근혜의 하야를 바라는 대구 청소년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러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대구 청소년 박하 모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이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와 구조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정부 1호도 모자라서 유가족에게 폭언을 일삼는 여당 의원들까지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쌀값 안정, 그것의 이행을 촉구하던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하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경찰, 국가 안보라는 맹목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평범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넣던 국정원,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주겠다더니 되려 부정입학으로 흑수저들의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해버리는 정부, 게다가 한 개인에 의해 국가의 전반이 좌지우지되는 이번 사태까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실망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나라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마저 부정당한 지금 국가의 무조건적 충성을 표하는 일은 배려해야 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던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기 사람들의 이익뿐이었습니다. 국정의 사유화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는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이 수십조의 재산을 긁어모을 때, 그 옆에 붙어서 재벌들이 온갖 혜택을 받아먹을 때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장려하고 독려했죠. 법정 노동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터에서 매일 힘겹게 지내시는 부모님, 공부를 곧잘했지만 천문학적인 사립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명문사립대에 가지 못했던 우리 언니, 그리고 공부가 우선이라는 명목 아래 살인적인 학습시간을 감당하느라 가족과 저녁 식사조차 함께할 수 없었던 저까지.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란 일 하는 분들이 국민의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에 관심이 없는 정부, 그런 정부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정부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정부는 마땅히 물러나야 합니다.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십시오. 또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엄중히 처벌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꿈꿉니다. 하야 이후 우리의 세상이 달라지기를 꿈꿉니다. 청소년도 정치 결정 과정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정치적 개인으로서 인정받는 세상, 여성과 청소년과 성소수자,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들이 여기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야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거리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박근혜 하야에서 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시민정치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저의 미약한 목소리를 잘 기억해 주시어 우리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이행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언자분은 서하정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대구 경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서하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연말에 향했습니다. 어느덧 11월은 중순으로 치달아 올해는 유난히 차갑고도 쌀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겨울은 뜨거운 분노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이 실태로 드러났으며, 국정 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넘어 부정이 팍 비리 등 대한민국의 썩은 뿌리는 이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이러한 작금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어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잘못이 있으나 이에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죄를 묻습니다. 첫째, 수없이 많은 민주의 피를 흘리며 우리의 손으로 일궈낸 대한민국 제1원칙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가의 최고 지도자 개인이 무단으로 훼손한 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천명하여 헌법에도 명시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그 의무를 저버렸으며 상권분립의 의무를 훼손하고 국민을 의롱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도 국민과의 소통은 불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이양한 정당한 권력은 사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모두 아는 이야기를 오늘날 민주주의의 최고 수호자라고 일컫는 대통령이 훼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나라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야 할 미래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의 모습입니다. 둘째, 대통령 본인과 측근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중범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부상 비밀누설, 공무상 기밀누설, 뇌물공여죄,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가담해 국정농단을 용인한 죄, 대국민 사과에서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고 회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하는 등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로 얼룩진 오늘날의 사태는 우리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지지해온 사람이든 비판해온 사람이든 더 나아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건전한 지지와 비판을 아끼지 않던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이런 비판과 지지를 받을 능력조차도 없었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 대한민국이 뽑은 대통령은 과연 누구입니까? 셋째, 스스로 국정을 마비시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한 죄. 이는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를 뿌리째 꺾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이, 정부가 이제껏 내려온 결정을 아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내 갈등 여야 대립 구도는 심각해졌고 현재 대처가 필요한 모든 시급한 사안들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이름에 붙여 우리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현 상황으로 보아 이번 정권에서 발생한 모든 정책적 실패가 과연 이 기간 안에 제대로 수습이나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 여파는 예측할 여지도 없습니다. 저는 미래의 법조인 정치인을 꿈꿉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사타 외의 과목에도 혼자 법과 정치 과목을 공부하며 즐거워하고 시민 저항권에 감동하고 사회와 뉴스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씀처럼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들고 괴롭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국정을 주무르고 누군가는 부정 입학을 하고 누군가는 돈과 권력을 거머쥐는 사회.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던 민주주의의 이름은 허상처럼 잘게 부서지고 가까스로 파헤쳐진 대한민국의 실체는 더욱더 큰 부정부패의 그림자로 우리를 압박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저는 일어서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돈이 대한민국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우리는 일어서겠습니다. 그곳에는 늘 우리가 있었습니다. 1960년의 4월에도 1980년의 5월에도 1987년의 6월에도 그리고 독재와 탄압의 형태로 현대사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망설임 없이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28공원. 56년 전에 우리가 역사의 물결 속 당당히 민주주의를 외쳤던 자리입니다. 행동하는 지성,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지성은 올바릅니다. 청소년이기 이전에, 학생이기 이전에 저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는 묻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던 그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우리에게서 나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민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선배들을 회고하듯 그러하듯이 먼 훗날 누군가는 이 땅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섰던 우리를 회고할 것을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선 우리를 기억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긴 새벽 누군가가 뒷골목에 남몰래 써야만 했던 그 이름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의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숨죽여 흐느끼며 남몰래 타는 목마름으로 써야만 했던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 이곳 이 자리에서 정정당당히 외칩니다. 민주주의여 만세!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앞서 착오가 있었던 점이 조금 있어서 기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서 발언자분 네 분의 호칭을 정할 때 제가 군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이제 군양 대신 기사를 쓰실 때나 그럴 때 씨로 통일을 해줬으면 예를 들면 서하정 씨 이렇게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발언 잘 들었고요. 이제 대구 청소년 시국 선언문 낭독 있겠습니다. 낭독은 대표로 이학선 씨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청소년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동의도 없는 권력이 국민을 다스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연설문 개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순실은 주권자의 허락도 없이 국정과 외교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통령 연설문에 개입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사유화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좌우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앞에 철저히 유린되었고 1960년 2월 28일 청소년들의 외침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는 허망하게 부정됐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주권자이다. 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는 너희 부모님을 원망해 라고 말했다. 우리는 여러 핑계로 학교 출석을 수일간 빼주지 않으셔도 국가대표를 시켜주지 않으셔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교수,
대학 교육부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대학 합격증을 선물해주지 않으셔도 결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으로 하여금 부패에 눈 감고 잘못된 것에 진언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게 만든 부당한 사회를 원망할 것이다. 또한 나중에 어른 되면 해라, 세상은 어른들에게 맡기고 학생답게 행동하라는 지금의 우리를 부정하는 말들을 원망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개국 97주년 11월 대구에서 10대의 국민들이 요구한다. 하나, 최순실과 주변인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허락 없이 이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박근혜는 즉각 하야하라. 하나, 검찰은 강자의 하수인이 아니다. 반드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연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우리의 분노는 부조리에 근원하며 정의를 지향하므로 국민의 분노를 이익과 이념을 설파하는 데 이용하는 이들은 각성하라. 우리는 이미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1960년 2월 28일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바 있다. 그리고 또다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 청소년 602인 시국선언단 일동.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네. 여기 모이신 대구 청소년 시국선언단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